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바쁘다 바빠 직업 탐험 진한 이야기.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된 진이. 호야랑 커플 팔찌를 만들었는데 팔찌 재료들이 사라졌어요. 큰일 났네. 재료가 없는데 팔찌를 어떻게 만들지? 망했다 망했어. 진이 왜 울고 있어요? 선생님 팔찌를 만들려고 여기에다 재료를 놨는데 글쎄 사라졌지 뭐예요? 걱정하지 마요. 여기 있는 재료들로 다양한 팔찌들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재료들로 팔찌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진이, 우리 아까 버려진 빨대로 예쁜 팔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되나요? 우선 진이가 좋아하는 예쁜 색깔의 빨대를 한번 골라볼까요? 진이는 주황색이요. 선생님은 보라색으로 할게요. 네. 자, 가위로 1cm 간격으로 잘라주면 돼요. 진이도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진이 선생님이 실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아까 자른 빨대를 하나씩 양쪽으로 교차를 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왼쪽 한번 넣고 오른쪽 한번 넣고. 진이는 주황색 빨대를 먼저 왼쪽 실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반대쪽 실도 끼워서 양쪽을 쭉 당겨주면 짠! 슈! 이렇게 옆에 실이 나오면 줄여주면서 해주세요. 팔찌에 맞게 빨대를 다 넣어줬나요? 네. 마무리를 할 때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매듭을 지어주면 짜잔! 이렇게 하면 완성! 빨대로 만드니까 쓰레기도 줄이고 팔찌도 생기고 너무 좋은데요? 자, 우리 꼬야도 팔찌를 한번 해볼까? 꼬야의 손목에 진이가 만든 팔찌를 채워주면 짜잔! 우와! 진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꼬야랑 진이랑 커플 팔찌 완성! 편지 왔습니다. 편지? 오! 진이 무슨 편지야? 파티 초대장? 우와, 대단하다! 오늘 저녁에 파티가 열린대! 우와, 재밌겠다! 신나! 진이 오늘 예쁜 드레스 입고 가야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왕관까지 쓰면 너무나 예쁘겠지? 오, 진이 왕관도 있어? 아니, 없어! 괜찮아, 꼬야야! 진이가 만들면 되지! 진이는 액세서리 디자이너니까! 진이, 파티에 쓰고 갈 왕관 한번 골라볼까요? 네, 좋아요! 우와! 보라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진이는 이 중에서 핑크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저는 꼬야에게 어울릴만한 하얀색 왕관을 만들어 볼게요. 네! 보석이 붙을 곳에 본드를 발라주고 위에다가 보석을 붙여줄게요. 꾹! 짜잔! 우와! 커플 같아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진이. 짜잔! 예쁜 면사포를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붙여볼까요? 좋아요! 본드 위에 면사포를 꾹꾹 눌러주면 짜잔! 어때요, 선생님? 진이 예쁜가요? 너무 예뻐요. 우와, 왕관 너무 예쁘다. 어디 꼬여요? 파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겠지? 신나다! 그럼 드레스로 갈아입어볼까?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여기에다 넣고 꼬야야 같이 가자.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쁘다 바빠 춤을 추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쁘다.